의외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다섯 가지 주범. 아보카도. 요즘 대세 식재료 아보카도. 수자원 관리 협의체에 따르면 아보카도 한 알이 제대로 염근는 데까지는 27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아보카도 농장이 많은 지역에선 사막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샴푸. 샴푸를 쓸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질감은 팜유가 첨가된 덕분이다. 마법의 오일로도 불리는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의 과육에서 나오는 식물성 유지로 이 기름을 얻기 위해 넓은 숲과 밀림이 파괴되고 있다. 파인애플. 새콤달콤한 맛의 소화 효과도 있어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 파인애플. 파인애플의 세계적인 생산지로 알려진 코스타리카는 파인애플의 재배를 위해 수천 헥타르의 숲을 개간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 파인애플 농장에서 사용된 살충제는 식수 오염은 물론 물고기의 집단 폐사를 유발하였다. 피임약. 인구수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피임약이지만 하수도에 잘못 버릴 경우 지구를 파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하수도로 무단 투기된 피임약과 항우울제로 인해 수컷 및 물고기 20%가 암컷화된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피임약에 쓰이는 합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한다. 공기 탈취제. 집에 급하게 손님이 올 때나 고기를 먹고 옷에 뱀 냄새를 가리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공기 탈취제에서 레몬향이 난다면 경각심을 갖도록 하다. 감귤류 냄새를 나게 하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그 원인이다. 약한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리모넨은 공기 중 오존과 반응해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한다.